이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TFC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우려스러울 만한 뉴스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장 막판에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줄였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이 약세 시장 흐름인 베어 마켓 랠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부분은 전 세계 GDP의 1% 정도 내외 하락에 대한 이끄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파월 의장이 0.5%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개입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가 5월 이후 3년 정도 예상한다라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언을 해주면서 국채금리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빠졌던 유가가 단기간에 110달러 이상으로 끝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원자재쪽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투자심이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일 막판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미국 시장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랠리보다는 좀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고인 같은 경우에서도 개별 종목단에서 중국 사고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 제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개별 종목단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반형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어서 대내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전일 좀 중국 헝다 이슈가 좀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좀 약세를 띠는 모습이어서 여전히 투심 자체는 조금 우려감을 앞둔 베어마켓 랠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금리나 유가에 따른 부담감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약세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개선보다는 우리가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개별 종목단 이슈를 따라다니는 테마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를 순환매를 하면서 이슈에 대한 종목별 대응이 좀 유리한 장인데 냉정하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될 때, 즉 시장이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전히 순환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안 되는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흐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순환매에 대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반등 시에 좀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서 빠져야 되는 흐름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시장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 쪽에서도 오늘 셀트리온 테마색에 대한 블록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발생되는 오미크론 이슈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슈에 대한 재부가 성장주에 대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반등 시에 좀 현금 흐름을 만들자. 그러면 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주도주가 변동이 되거나 당선인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성장주에서 가치주에 대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